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이지를 담아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담그는 그 오이지를 담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이가 20개고요. 105입니다. 소금물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내가 물을 어느 만큼 끓여서 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오이를 이렇게 차곡차곡 담습니다. 전 오늘 냄비에다 담을 거거든요. 냄비가 저는 큰 게 또 마침 오이 20개 정도 담을 만한 냄비는 있어서 제가 여기다 담기로 했고요. 이 정도에서 내가 담을 만큼의 물을 가득 차지 않았죠, 오이가. 몇 시간 후면 얘가 바로 숨이 죽어서 오이가 물 속에 잠길 거예요. 그냥 이 정도 물을 한 8부 정도만 잡아놔도 될 것 같고요. 물을 먼저 담아보고 이 물을 다시 통에다 이렇게 부어요. 이 물만 이제 측정하면은 내가 필요한 오이지에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리터 지금 350입니다. 이렇게 물을 측정하면 되고요. 여기서 소금물은 바로 3컵입니다. 이제 조금 더 팔팔 끓으면은 오이에 갖다가 붓겠습니다. 이제 소금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소금물을 부었는데요. 몇 시간 후면은 내려가거든요. 청오이나 이거는 가시오이거든요. 가시오이 같은 거 혹시 텃밭에서 많이 키우신 분들 계시면 오늘 저희 냉장고에 두 개 있어서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또 이렇게 약간 구겨서 넣겠습니다. 이거를 눌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덮어 놓으면 몇 시간 후면은 오이가 푹 내려가서 물에 잠겨 있을 겁니다. 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물을 조금 한 8분만 잡았고요. 이렇게 눌러 놓으시고요. 3일 뒤에 꺼내서 다시 한번 물을 따려서 부어 넣겠습니다. 자, 3일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한번 다시 끓여서 부으려고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하얗게 골맞이도 끼어가 있죠. 괜찮은 거니까 다시 끓여서 부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부어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오이지 국물 이제 따렸던 거를 이제 식었거든요. 다시 부어 넣을게요. 이렇게 이제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어차피 많이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남는 거는 버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 넣겠습니다. 오이지가 충분히 잠길 만큼만 물을 붓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지가 또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이제 한번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노랗게 아주 색깔은 정말 이쁘게 잘 됐거든요. 이제 소금물을 짜게 하니까 오히려 또 실패할 확률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무칠 때 소금기를 아주 맛있게 잘 빼면 돼요. 자, 이거는 청오이였죠. 근데 청오이는 좀 가스가 좀 찬 것 같네요. 백오이는 하나도 가스 찬 거 없이 아주 잘 됐는데요. 청오이는 조금 통통하게 가스 찼거든요. 이거는 물러진 게 아니니까 가스를 빼고 드시면 돼요. 가스를 좀 빼볼게요. 손으로 살짝만 넣고 덮어도 공기가 빠지죠. 이렇게 가스가 찬 오이는 이렇게 물른 게 아니니까 물른 거만 아니면은 또 똑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가시오이도 가스 안 찼네요. 이 청오이는 안에 씨가 굵고 물이 많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찬 것 같아요. 자, 가시오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거를 그냥 김치 냉장고에 넣어둘 거거든요. 이거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겠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